방회울로는 또한 고대 새들의 땅입니다. 부리가 말의 안장을 닮아 이름 붙여진 안장부리 황새는 키가 1m 80cm나 됩니다. 조류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은 큰 새를 부릅니다. 슈빌입니다. 부리가 구두같이 생겼다고 서구인들이 슈빌이라고 명명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 새를 우프망바우라고 부릅니다. 작은 동물을 죽이는 새라는 뜻입니다. 우프망바우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 등장합니다.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들은 창공을 날아다녔습니다. 고대 새들이 살아가는 방웨울루는 하마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습지의 왕인 하마는 습지에 길을 내고 웅덩이를 만듭니다. 무게가 3톤 넘게 나가죠. 하마만큼 슈빌도 습지에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날 수 있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새인 슈빌은 사냥 솜씨가 뛰어납니다. 물고기는 물론 뱀, 거북, 심지어 새끼 악어까지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하마가 있어도 슈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초식동물인 하마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습지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습니다. 슈빌의 사냥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사람과 키가 비슷한 슈빌은 넓은 발이 있어 습지 위를 소리 없이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슈빌이 가장 즐겨 먹는 것은 물고기. 공기를 마시기 위해 메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물고기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사냥꾼에겐 좋은 신호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슈빌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뛰어난 사냥술로 슈빌은 이곳에서 수만 년을 생존해왔습니다. 작은 동물까지 잡아먹는 고대의 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우프망바우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금기시했습니다. 우프망바우 늪에 뭔가가 있습니다. 슈빌이 도마뱀을 쫓습니다.
숲속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바이라는 지형입니다. 빼곡한 나무 대신 물과 부드러운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생명을 불러들인다는 것만 알 뿐이죠. 바위에 아침을 깨우는 것은 그레이트 앵무새입니다. 햇빛 아래서 자라는 신선한 풀과 물이 숲속 동물들을 불러들입니다. 숲 코끼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공간도 바위입니다. 숲 코끼리는 이곳에서 필요한 염분과 칼슘, 미네랄 등을 섭취합니다. 코로 구멍을 파서 숲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을 음미합니다. 숲 코끼리는 초원을 누비는 사바나 코끼리와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이들이 콩고 열대림에서 얼마나 많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열 마리 이상 무리를 짓는 사바나 코끼리와는 달리 숲 코끼리는 어미와 새끼 한두 마리만이 같이 다닙니다. 바위에선 많은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숲속 한가운데 빛처럼 생겨난 바위는 울타리 없는 소우주입니다. 바위는 숲 코끼리가 짝을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수컷 간의 힘겨루기가 발생하죠. 고릴라들은 다른 이유로 바위를 찾습니다.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죠. 그러나 고릴라들의 본 주거지는 숲입니다. 새끼 고릴라들은 놀이를 즐깁니다. 형제들과 싸우듯 장난치는 것이 이들의 일과입니다. 그러나 고릴라가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종처 없습니다. 고릴라는 우두머리 수컷을 중심으로 여러 암컷과 새끼들 10여 마리가 한 가족을 이룹니다. 한 살이 갓 지난 막내는 형들과 장난이 한창입니다. 35살 정도로 추정되는 수컷 고릴라 킹고는 부인 넷과 자식 셋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킹고는 사람 나이로 치면 7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듯 고릴라들은 본능적으로 나무를 탑니다. 즐겨 먹는 대부분의 먹을거리가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